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김 장로님 댁에서 지금 목금토 지금 3일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어제부터 같이 있는데 정말 너무 따뜻한 그 마음과 또 배려 또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마음에 많은 감동을 제가 오히려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은 또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보니까 우리 박형주 전사님과 또 우리 한국남 장로님께서 교과를 이렇게 또 진행하시는 걸 보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인도교회는 사랑과 말씀, 선교가 다 있는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가가인도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고 또 쓰임 받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어제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재밌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는 말씀과 예언의 신 위주로 네, 오늘 말씀을 좀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의 주제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그냥 청년이 아니에요. 재림 우리 청년 가운데에서도 대단한 신앙의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십일조도 잘 내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말 건전한 우리 재림교회 청년이자 선교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청년에게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이가 중요하다. 여기서 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말씀을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먼저 선한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라. 순서가 바르게 돼야 돼. 어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오고 있는 어떤 선한 일과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따르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무엇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김장로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이렇게 막 질문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어떻게 세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 품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아,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또 우리 예나의 마음은 예나 안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누굴 품으면 돼요? 예수님을 품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면 되는 거지. 제가 러시아 선교를 다녀와서 신산교회라는 작은 교회,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는데 참 다행이게도 안양 던킨 도너츠에서 매주 많은 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빵을 무료로 나눠줘요. 그 빵을 받아와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혼자 있는 우리 가장, 소년소녀 가장, 뭐 경로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봉사를 했었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이런 노란색 트레일, 20트레일을 받아옵니다. 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한 트레일에 한 100개가 들어가요. 빵이 100개. 근데 어떨 때는 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이 오늘은 다섯 트레일만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거의 한 15개 교회가 옵니다. 우리 서중환 앞에. 근데 교회로 돌아가서 나눠주다 보면은 저희들이 나눠드리는 집을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제가 되게 놀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인가? 어떻게 나중에 가보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들 두 분이 같이 가시는데 100리터짜리 검정색 봉지 있죠? 그 봉지를 옆에다 놓고 다섯 트레일만 담으라는데 거기다 빵을 집어넣고 오병이어가 아니라 꼼수. 다른 애들은 이렇게 빵이 없죠. 선교란 이름으로도 이기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른 교회는 없는 거예요. 선교란 이름으로도 이기적이 될 수 있는 거야. 목회자 협의회를 이렇게 가면은 서중앙 앞에는 220명의 목회자들이 모입니다. 1년에 두 번씩.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같이 먹는데요. 과일이 이렇게 나와. 사과, 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 190번째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사과 귤이 없어요. 다 썩어 문드러진 사과 귤만 남아. 왜 그럴까요, 목사님? 좋은 건가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사과랑 귤 골라갈 때 내 입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좋은 게 들어가야 돼요. 맛있고 신선하고 좋은 게 내 입으로 들어. 남의 입에는 어떤 게 들어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이게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목사들도 나 먼저 챙겨. 이기적이라는 거지. 어린이 동계신학에 우리 권혁준 목사님 대장 때 제가 거기 갔었는데 어린이 동계신학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좋은 건 다 내 입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어디에서 났다고요? 우리 하원이 어디서 났다고?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마귀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 본성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해. 로마서 8장 7절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스스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교사 스스로의 힘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해.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기를 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거의 다 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분의 삶처럼 살고 싶어요.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만큼 하지 못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저는 천명 선교사로 1년을 다녀왔고, 다녀와서 6년간 러시아로 또 PMM 선교사로 다녀왔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새벽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정말 2시, 3시에 자도 4시,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안간힘을 쓰던 사람이었고, 저는 천명 선교사를 다녀와서 이 TV를, 집에 있던 TV를 제가 번쩍 들어서 산에 갔다가 버렸어요. 왜 버렸는지 알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TV를 갖다 버리고 또 가져올까 봐 가서 바위로 찍어놓고 왔어요.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리고 저는 천명 선교사 때부터 입에 육식을 대지 않아요. 이유는 그냥 단순합니다. 예언하신 말씀에 피 묻은 입술로 단상이 서지 말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지금 20몇 년을 살아오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 완전히 구현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깨어졌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문산교회 처음 발령을 받았는데 계약직 전도사였어요. 개척 계약직, 다시 개척하라고. 근데 월급이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소망이가 쌍둥이가 한 살이었어요. 70만 원을 받고 한 달을 살려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월급을 받는 날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사과를 사는 일이에요. 하모니 마트에 가서 그날도 사과를 3,000원에 5개 되는 사과를 제가 샀어요. 봉지에 사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노숙자 한 분이 서가지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꺼내서 1,000원짜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래, 이 노숙자가. 저한테 뭐가 있어요? 사과가 있어요. 몇 개? 5개. 우리 집 4명이니까 한 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주려고 손을 봉지에 넣어서 사과 하나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 사과를 쉽사리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과를 고르고 있는 거야. 사과 고르고 손으로 큰 사과, 좋게 느껴지는 사과는 골라내고 조금이라도 작고 못생기고 맛없을 것 같은 사과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집에 있는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어서 그걸 고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목자라서 자존심 상해서 차마 그걸 보지 못하고 손으로 고르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정말 제 한계예요.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단상에 서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본성과 본능은 그 노숙자 한 명에게 가장 좋은 거 하나를 주지 못하는 게 내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참 실상인 거예요. 참 실상.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척할 수는 있어도 난 언제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무아적인 사랑, 그분을 닮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 선배님의 그 경험이 딱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 내 신앙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 기도 저 선교 이걸 먹어보고 이런 것 저런 걸 다 해봐도 나는 예수님과 같이 전적으로 변화되지 못할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가룟법은 기별 1권 114페이지의 말씀은 저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업에 관련된 자들은 모든 신랄 같은 이기심의 발로에서 벗어나 순결함을 입어야 한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꽃 같은 모습을 따라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의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업에 관련된 자들은 누굽니까? 선교사들 맞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가가얀 대오로에 있는 모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모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관련된 우리 모두는 뭐가 있으면 안 된대요? 그냥 이기심이 아니요. 어떤 이기심? 신랄 같은 이기심. 여기 영어로 말하면 트레드 여기 나오죠? 잘못 나왔나? 여기 나와 있나요?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죠? 아, 예. 트레드 오브 셀피시니스. 실날 실오라기가 만큼한 이기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실오라기만큼의 이기심도 없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없습니까? 아, 여기 저쪽. 아, 맞아요. 실오라기 같은 그 이기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업하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꽃 같은 모습을 추구해야 된대요.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과 꽃 같은 모습, 그냥 적당히 흉내내고 비슷하게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완전한 질서, 완전한 사랑을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냐는 거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자신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이한 낫으로 추수했다고 나와 있어. 날카로운 낫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한 명도 빠짐없이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곡식이야. 예수님은 추수장, 우리는 곡식. 근데 어떤 곡식? 그냥 곡식이 아니에요. 다 익은 알곡을 말해요. 알곡. 실물교훈 69페이지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할 것이다. 열매가 익으면 추수장이 낫을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 그분의 품성이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는 데리러 오신다고, 그것을 찾으러 오신다고, 추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재현될 때. 영어로 말하면 여기에 reproduce himself라고 했어요. 리프로듀스가 뭡니까? What does it mean? Reproduce. 간단해요. 리프로듀스는 이 아이폰을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게 리프로듀스예요.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꼭 같아야 돼.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를 추수할 수 있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대요. 그때 우리를 추수하고 데리러 오신대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실오라기라도 없는 이기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알곡이냐는 것이에요. 농부가 추수를 할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강화도에 가서 농사 짓는 분께 여쭤본, 이천 제일교회도 제가 여쭤봤는데 여기서 가라지를 찾으시더라고요. 권혁수 목사님 아버지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찾을 수 있어요? 농부는 알아요. 뭐가 알곡이고 뭐가 가라지인지. 저는 지금 봐도 몰라요. 근데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언제부터 알곡이고 언제부터 가라지일까요? 언제 알곡이 되고 언제 가라지가 될까요? 알곡이 자라다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가라지가 자라다 알곡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림 때 다 익은 알곡을 추수하러 오시는데 그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알곡은 뭐라고 처음부터? 알곡이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루는 러시아에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우리 하늘소망이가 학교 갔다 와서 씩씩대고 왔어. 화가 났어.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아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왔대, 말이 돼 이게? 그래서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하늘소망이한테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어?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어요. 만약에 원숭이로부터 왔으면 선생님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한테 절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한테. 아주 저를 닮아서 당돌합니다. 진화론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약한 것은 퇴화되고 고등하고 우월하고 좋은 것은 진화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맨델의 유전법칙을 따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두리안 심으면 망고 심으면 오이 심으면 호박이 날 수 있습니까? 포도를 심었는데 토마토 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심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무엇을 심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심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나는 거야. 나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실물교훈 43페이지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씨 뿌리는 자는 자기의 씨를 뿌렸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 씨는 뭘까요? 자기의 씨. 맞아요. 여기에서 씨는 he, 씨, 자기 자신을 말해요. 우리가 아침마다 읽는 이 말씀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의 씨앗은 그냥 우리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좋은 교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거한다고, 거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 일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어떤 사람은 범죄치 못한대요? 무엇이 있는 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배웠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그 자신이에요. 그 자신이 내 안에 거하고 그가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아니라 그분이 사는데 어떻게 범죄할 수 있어요? 내가 악으로 깡으로 참아내고 인내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요약하면은 악을 짓지 않는 것,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장 큰 세 가지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죄를 짓지 마세요.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세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해서 나도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나도 부처의 열반에 오를 수 있다고 가르쳐요.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교회를 많이 하고 뭔가 우리의 덕행과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뭐가 다르겠냐는 것이에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내가 뭔가를 안 먹고 먹고 또 뭐 새벽마다 일어나서 뭔가 기도를 하고 정말 내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선교지 현장에서 선교를 막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담고 조금씩 담고 더 담고 더 담고 더 담고 해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담는 저는 그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실물교훈 384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여기 보면 implanting of Christ's nature,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캐릭터, 품성을 말해요. 성령의 성화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은 예언을 말하는 방언, 뭐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의 능력, 치유하는 능력,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는 뭐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고 심는 게 성령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돼. 첫 번째가 선교사들 첫 번째가 돼.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어야 돼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을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 자신을 심어야 돼요. 시대의 소망 388페이지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잉태하셨다는 걸 믿으시죠? 성령을 통해서. 그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건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선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 김태형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인 박하은, 이예나, 김성수 나는 안 되는 거라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공로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분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을 선물해 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주님께서 33년 반 동안 사셨던 그 고귀한 품성, 죄 없는 품성, 이기심이 실 오락이라도 없는 그 품성, 완전한 사랑을 그 품성을 동시에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품성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받아야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저는 교만하고 이기심이 많고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제 안에 들어와 주님이 사십시오. 주님이 사십시오.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게, 주님이 눈으로 보십시오. 제 입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십시오. 제 발이 아니라 주님의 발로 찾아가 주십시오.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안아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사십시오. 저는 오늘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사십시오. 주님이 사십시오. 주님이 사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70억의 인구를 진심으로 다 사랑하셔요. 각각이 갖고 있는 개성과 우리 성격을 다 인정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 결정체 하나하나도 모든 게 다 달라요. 우리 인구의 얼굴, 똑같은 인구의 얼굴이 없어요. 지문 하나도 모두가 다 달라요. 전 세계 온 인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똑같이 찍어낸 것처럼 조용하고 고상하고 품이 있고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정적이고 웃음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진지하고 진중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보살펴주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줍어하고 그런 모든 성격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언의 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잘 배워야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들의 생애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고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저에게 희열이고 저에게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애와 하나님의 품성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본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모든 걸 다 해본 이 깐깐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명선교사 저는 22기였고 24기의 딘으로 있었습니다. 천명선교사.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각 선교지에 파송될 때 지금은 뭐 타고 가죠? 공항에? 버스 타고 가요. 이때는 지푸니를 선교사 캠프 선명선교사 캠프에 있는 지푸니로 바탕가스 항구나 공항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그 일을 딘이 해요. 딘이. 제가 이 지푸니를 몰고 선교사들을 이제 항구로 데려다 주는데 이 지푸니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엔진이 털털털털털털털털털 되다가 엔진이 뚝 끊겨 시동이 꺼져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다 점점 뒤로 밀려나. 그러면 선교사 20명이 동시에 내려서 밀어야 돼. 이런 지푸니로 선교사를 파송시켰었어요. 근데 하루는 언덕을 가는데도 차가 힘이 세요. 윙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 너무 신기했어요. 캠퍼스에 돌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꾸야 로밍, 그
캠퍼스 안에 있는 우리 차를 고치는 우리 선교사가 이 오래된 30년, 40년 된 엔진을 버리고 새 엔진을 갖다 얹힌 거야. 엔진을 바꾸니까 얼마나 차가 잘 올라가는지. 엔진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여기저기 누더기 된 조금만 말하면 상처받는 그 내 마음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시대의 소망 172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바꾸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 뜯어고치고 여기 저기 뜯어고치고 요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뭐 한대요? 사람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자신을 여기 리프로디스에 똑같이 힘셀 그 자신을 똑같이 재현해야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분이 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재현되는 거예요.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라오디케아 교회. 라오디케아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아, 우리 교회 아니가 좀 이상하네. 근데 우리 교회네. 우리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Sit down always.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뜨뜨 미지근한 것? 마지막 이 시대 때 마지막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정말 가장 큰 문제는 뜨뜨 미지근함인데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가장 큰 문제는 뜨뜨 미지근함. 그거는 결과입니다. 진짜 큰 원인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요? 문 밖에 계세요. 어디 문 밖에? 내 마음 문 밖에. 이 마지막 시대 때 마지막 성도들, 마지막 우리의 교인들의 우리가 갖고 있는 당면한 가장 시급한 아픔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 오랫동안 그 신앙한 그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들기고 있다는 거. 제발 내가 네 안에 좀 들어가자.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맡겨 내가 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내려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를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